안녕하십니까. 1회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배스를 잡아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스가 회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맛이 날까 굉장히 궁금해요. 뭐 우렁, 농어랑 약간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실제로 회로 먹었을 때 괜찮은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는 아마 민어나 좀 큰 녀석들로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좀 큰 사이즈의 웜을 같은 걸로 사용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히트! 뭐야? 위치 같다. 아, 여러분들, 민어로 하고 있었는데 뭔가 툭 치는 느낌이었는데 너무 작은 배스가 잡혔어요. 오, 미니미니야 배스. 아, 잡혔습니다. 일단 첫 수로 잡았기 때문에 오늘 배스 회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더 잡아보고 정 안 되면 이 녀석을 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는 좀 작아요. 아, 이번엔 터지지 말고 제대로 꺼내봐야겠다. 뭐야? 우와. 우와. 아, 여러분들, 블루 길이가 올라왔어요. 엄청 큰데? 야, 민어로 그냥 덥석 먹어버렸습니다. 야, 이 녀석 회 떠먹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일단 꽤나 보겠습니다. 일단 외래종이니까. 자, 일단 블루길이 한 마리입니다. 와우. 오, 히트. 와. 와. 와, 힘줘 쓴다. 야, 히트입니다. 자. 이 녀석 수초를 감아버렸네? 와, 얼굴 좀 보여줘. 아, 그래도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아, 민어에 바로 반응을 해주네요. 배스입니다, 배스. 와, 조금 더 커졌어요. 이제 조금 더 커지면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오, 히트! 와, 뭐야 이거? 와, 와, 깜짝이야! 와, 야, 힘 쓴 거, 야, 엄청난데? 여러분들, 3점 했습니다, 3점 했어. 야, 깜짝이야. 와, 3점 했어요. 카메라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네. 야, 3점 했습니다. 3점 했어요. 야, 진짜 이거지, 이거. 와, 드디어 낚았습니다. 예상도 못 했는데, 저 수초 오면서 갑자기 그냥 물어줬어. 와, 카메라 떨어진 거 보여요, 여러분들? 야, 3점 했어.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오, 미친. 어, 살려줘.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미친. 어, 살려줘. 와. 와, 큰일 날 뻔했어요. 하마터면은 놓칠 뻔했습니다. 오, 히트. 우와, 오, 야씨, 오, 오, 아,
안 돼. 위노 끊어졌다. 여러분들, 미노가 또 떨어졌어요. 어떻게? 아, 이 세상에 초가 많으니까. 아, 민웅에는 반응이 좋은데 아쉽다. 저것도 한 꽤 컸는데. 자, 아무튼 오늘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리고 화끈하게 햇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많이 잡았죠? 머리만아 베스도 한 마리 있고, 여기 보면은 블루길이도 한 마리가 있네요. 자, 헤쳐 먹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리 배스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손질 방법은 뭐 다른 회 트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잡은 배스 크기예요. 상당히 크죠. 야, 이 녀석 건강하게 생겼네. 아주 건강합니다. 자, 일단 한 줌을 뜯어봤는데, 와, 색이 광어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배스가 농어잖아요, 농어. 이거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초장 살짝 뿌렸고, 일단 뭐 배스회는 한 10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로 딱 몰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맛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일단 뭐 꼬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살. 광어 맛이 나요. 우와, 신세계인데? 아, 진짜 농담 아니라 광어 맛이에요, 여러분들. 이 배스가 농어과잖아요, 농어과. 바다에는 농어가 있고, 강에 사는 농어를 알 수 있겠죠? 야, 이거 맛있다. 진짜 농담 아니라, 광어 맛입니다, 광어 맛. 와, 이거 괜찮은데? 와, 이 배스 회가 맛있다 그랬는데, 되게 쫄깃쫄깃해요.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약간 쏘가리 같은 느낌도 나고요. 굉장히 맛있네요, 이거. 오호, 아, 이거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신세계. 와, 진짜 괜찮다. 이거 나중에 배스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회를 진짜 엄청 떠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여기서 광어랑 차이가 없는데? 진짜 이게 광어랑 차이가 없습니다. 배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그 정도예요. 오래 씹으니까 고소한 맛이 나네요. 광어가 오래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나거든. 계속 광어 맛이랑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와, 맛있다. 와, 와, 대박인데? 와,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 진짜 확실하게 맛있어. 이건 진짜 먹어봐야 돼. 근데 민물을 회로 떠먹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딱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도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맛봐드립니다. 시도는 하지 마시고 그냥 광어 맛이다 라고만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괜찮은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스 낚시를 해가지고 회도 떠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블루길이를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블루길이가 있긴 하지만
살짝 겁나네요. 조금 더 찾아보고 제가 먹어도 되는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베스에는 굉장히 맛있다. 광어 맛있다. 되게 오래 씹으면 고소하다. 대박 발견입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